여러분, 2020년 7월 드디어 태국으로 입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자도 모든 비자가 다 허용되는 건 아니고 정해져 있는 비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태국 입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이번은 사실 저희하고 해당되는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태국인을 가족으로 두신 분, 예를 들어서 태국인 남자분과 결혼하신 분, 태국인 여성과 결혼하신 분, 그 다음에 태국인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 건물, 집 이런 걸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취업 비자인데요. 이렇게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가족들을 동반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가족이 가능하나 가족이 동반 비자가 가지고 있을 때 입국이 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번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비자가 이 비자가 아닐까요? 학생 비자와 그에 따른 부모님들의 가디언 비자입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가디언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국 가능하시고요. 9번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의료가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 분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의료 목적으로 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계십니다. 특히 뭐 이 치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태국을 입국하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는 아닌데 외국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7월 달에 들어가려고 하는 대기자만 지금 약 1700명이 넘다고 하니까 이 의료 관광이 태국도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은요. 월드비전처럼 사실 이런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월드비전 아니면 그런 것들, 그 가족들과 배우자, 자녀 이런 분들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1번은 약간 특수 케이스인데요. 국가별로 특별히 조약된 국민,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금 말이 뭐 어느 국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11번에는 태국과 긴밀히 특별 조약을 체결한 나라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태국에 입국이 가능한데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태국을 들어가시면 자가격리 14일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비용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은 숙소를 그 나라에서 딱 한 군데 정해주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정도가 있대요. 선택해서 가격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정할 수 있다고 해요. 숙소를.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도 병원비를 커버할 수 있는 건강보험 하고요. 그리고 뭐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급이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는,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다는 그 종이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좀 뭐 소소한 거긴 하지만 지금 태국에서도 뭐 국립공원이 이제 문을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태국인들 뿐만 아니라 뭐 외국인들도 국립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사실 이 관광객이 지금 아직까지 오픈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물가가 좀 많이 또 떨어졌다고 해요. 뭐 음식값도 떨어지고 과일값이라든지 생활비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져서 그쪽 비용면으로서는 조금 더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비자가 전혀 저한테는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비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비자가 있긴 하지만 여기 지금 목록에 나와 있는 게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비자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콘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돼서 입국이 가능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저와 아기가 안 돼서 저희 남편도 못 갑니다. 저희만 떼놓고 갈 순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제가 갈 수 있는 날 여러분들께 다시 오픈이 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또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비디오는 마치겠고요. 다음번에 곧또 새로운 비자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